2022년 8월 15일입니다. 강보철이고요. 월요일 4시 51분입니다. 지금 오전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 마이크로 미니 넷셀 2000인데요. 지금 장 시작하려면 한 2시간 남았죠. 7시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자, 그런데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지 아니하고 제가 금요일 밤에 10시 반 정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데, 토요일 6시까지 계속 상승해서 2016.9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1988.7에 다섯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섯 계약이면 한 400만 원이죠. 제가 420만 원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한 계약 가지고 그렇게 마련을 했죠. 그러니까 420만 원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다섯 계약을 10시 반 정도에 하락하지 않나 해서 목요일쯤에 제가 매도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 제가 계약한 다섯 계약은 1988.7에서 계속 뭐한 5만 원 상승했다가 5만 원 하락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10시 반에 상당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 10시 반입니다. 자, 그래프 보십시오. 이거 120분봉인데, 자, 10시 반에 이렇게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쪽 편이에요. 자, 고점을 위에 찍고 10시 반쯤 이렇게 하락했는데, 여기서 횡보를 했죠. 여기 같습니다. 여기가 고점, 1차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에 고점을 탔는데 약간 더 상승할 줄 알고도 제가 매도를 다섯 계약을 했는데, 제가 매수한 다섯 계약을 계약한 1988.7에서 제가 여기 매도 시점에서 계속 거기서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이따가 10시 반에 약 20만 원을 하락했습니다. 20만 원을 하락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10시 한 40분부터 상승해서 토요일 6시까지 상승을 했는데, 20.7포인트, 20점, 총 2027.2까지 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산하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91만 원 정도를 손실을 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자, 이 인공지능이 지금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면은 또 여기 하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20만 원 수익을 주더니 갑자기 유턴해서 아침까지 계속 상승한 겁니다. 자, 지금 2000,
상승 고점이 현재 보겠습니다. 2017.8입니다. 근데 마감은 2016.9에 마감했죠. 토요일 날 6시에 마감했는데, 지금 2017.8이 고점이 지금 형성이 됐는지, 지금 월요일 날 7시에 시작해서 하락할지, 하락하지 않고 더 상승할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하락하면은 제가, 타협주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서 더 상승하면은 저는 두 계약을 청산할 겁니다. 그리고, 세 계약만 가지고 계속 상승하더라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냐면은 계속 상승하면은 다 청산을 하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상승하면은 2056.6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상승하면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 청산하고 새 계약을 매수로 진입하여도 한 76만 원이 상승합니다. 그 여기서 새 계약을 두 계약만 청산하고 새 계약 가지고 있으면은 또 여기서 한 계약을 손실 나게 합니다. 그러면 세 계약에서 두 계약밖에 안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같으면은 제가 금요일 날은 이렇게 안 했지만은 여기서 더 상승을 유도를 하면은 속이면은 저도 같이 속을 겁니다. 속일 겁니다. 그래서 매도 한차 가면서 상승을 하면은 따라 붙어서 여기서 2056 까지 상승하면은 계속 따라 붙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 아침 7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하락하지 아니하면 하락하면은 이걸 보충이 됩니다. 91만 6천이 하락하면 보충이 되기 때문에 5주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만약 여기서 상승한다 하면은 5개 다 청산하고 3개만 매수로 진입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분석을 제가 밑에서 할 때는 3파동에서 할 때는 고점이 1950부터 한 55, 60까지 고점이었는데 계속 지금 연장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5파동 시작한 무렵에 약 500만 원 가지고 새 계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상승하면 위험합니다. 새 계약도. 250만 가지고도 보충이 안 돼요. 이 정도 상승하면은. 그래서 더 상승하면은 세 계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계약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계약만 가지고 있고 다시 하락할 때한 계약을 더 보충해서 1965 1950까지 1650까지 하락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계속 더 초반에 5파동 초반에 500만 원 가지고 새 계약을 하락할지 알고 매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10시 반까지 상승하면 한 계약을 청산해야만이 두 계약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락하면. 그러나 청산하지 않고 새 계약 가지고 있으면 1956까지 상승하면 한 계약도 또 손실 나게 만듭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개인들을 기술을 내기 위해서 손실을 보기 위해서 한 계약씩 지금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한다는 거는 만약 오늘 10시 반까지 하락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면은 개인들을 더 손실을 보게 해서 2056까지 상승을 하지 않나 계속 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고점에서 지금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은 것 같아요.
매도로. 그래서 개인들을 계속 털고 있는데, 손실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금요일 날 같이 해야 되는데, 상승해도 얼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저도 5개에서 1개학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개학은 4개학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개학씩을 손실나게 하면서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하락할 텐데, 지금 거의 다 오파동 그 고점에 있는데, 개인들을 계속 한 계약씩 이렇게 야금야금 손실을 내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매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 오르면은 한 계약을 청산해야 됩니다. 한 계약을. 저도 상승하면 5계약을 청산하고 3계약을 매수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돌변해서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오늘 보셔가지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상승했지요. 여기서부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10시 반 이렇게 하락해서 계속 하나, 둘, 셋, 넷, 한 8시간 상승한 겁니다. 8시간. 8시간 상승하고 지금 고점에서 약간 하락했는데, 하락을 거의 한 지점에 오긴 왔습니다. 보니까 하락해야 되는데, 이걸 끌고 더 올라가면서 개인들을 손실을 한 개, 두 개를 나게 만들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도 금요일을 계속 따라 해야 되는데, 따라하지 아니하고 있더니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야금해서 8시간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고점이 거의 다 다다랐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개인들을 손실 나기 위해서는 2056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대요. 상승하면입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고 하락하면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하락 계속 상승 하락 상승하면서 1650 선으로 밑으로 전바닥 지점이 여기죠. 자, 전바닥 지점이 1640.8인 가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이 정도 하락할 텐데, 이 정도 하락하면은 3계약 가지고 있으면 한 500만 원, 5계약 있으면 한 85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 시점입니다. 날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또 매도로 보유하고 있는 이 주수를 이 하락 지점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 방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밤 10시 반까지 보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상승하면은 5계약을 청산하고 3계약만 매수로 진입해서 1956이 근처까지 가면은 청산하고, 매도로 진입해서 3계약만 가지고 있어도 한 50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3계약만 가지고 진입하고, 또 중간에 내리 하락하면은 한 계약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오늘 이걸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 5시 6분인데, 약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관망을 하시고 대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바닥에서
지금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3파동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2파동, 3파동, 이거 4파동. 그리고 지금 5파동 이렇게 갔는데, 지금 5파동 가면서도 적은 파동을 5파동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1파동,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서 1파동, 2파동, 자, 3파동, 고점이 더 올라갔지, 3파동, 4파동, 이중 4파동. 자, 5파동. 이 고점을 치고 왔으면 5파동이죠. 5파동인데, 여기서 더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56까지.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다행인데, 마무리해줄지, 더 상승할지, 오늘 10시 반까지, 그렇지 않고 오늘 11시, 시간이 중요해. 11시, 그리고 오후 4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수 있고, 많이 상승해봤자 2056까지. 그더 이상은 상승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56까지는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많이 개인들이 매도로 진입했으면은 한 계약을 손실을 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금요일 밤도 제가 혹시 매수로 들어갔으면 이거 하락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20만 원을 플러스 주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야금야금 야금해서 8시간 동안 이렇게 2000 얼마입니까? 2017이니까 2017까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6.9에 마무리했는데 그러면서 한 계약을 지금 제 손실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손실 나게 하려면은 2056까지 갈 거고 상승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마무리하면은 오늘 아침 7시부터 멈칫멈칫하다가 11시쯤까지 가다가 11시 가야만이 이제 증거금이 얼마 잡힌다는 걸 표시가 나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거기서 하락할지 그렇지 않으면 4시 반이 또 청산 증거금을 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입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청산에 나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4시 반에도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10시 반까지 밤 10시 반까지 봐서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아가면 2056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5개월 청산하고 3개월만 매수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10시, 11시, 오후 4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 사이에 하락하면 그대로 5주나 4주를 가지고 하락을 계속 같이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선물 거래 하신 분들은 잘 분석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나스닥이 끌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짓 헛수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들에게 많이 손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9월쯤은 상당하게 경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월 중순쯤이나 그 경에 1650선까지 하락하지 않나. 그럼 세계 경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는 여기서 우리들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텐데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분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지금 미국 선물이 지수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농축산 선물 이렇게 선물 거리가 있는데 이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그걸 보면은 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스닥이나 네셀 2000이나 비슷한데 이 비슷한 가운데도 지금 나스닥이 상당하게 지금 상승했어요. 1600부터 2000까지 왔으니까 한 400포인트 상승한 거죠.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다시 하락하면은 이 고점에서 혹시 매수로 진입하신 분들은 뭐한 세 계약이면은 한 500만 원 손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계약은 뭐한100 얼마, 100한 20, 30만 원 한 계약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10계약, 200계약 가지고 있으면 뭐 크게 손실을 보겠죠. 증권사 분이 이야기하는데 몇 개월 전에 한 7억을 손실을 보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7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무모한 거래를 하지 마시고 7억 손실을 보신 분들은 상당한 그 금액을 가지고 했겠죠. 계약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초보자가 그러한 거래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손실을 봤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뭐한 5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복구가 금방 되니까 이거 그래프로 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 보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성공해야 했다는 그러한 인내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연구하시면서 하면은 복구가 금방 됩니다. 이건 선물 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많은 계약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주도한 유태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유태인들이 부자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악질 부자들입니다.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 선량한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이 거래나 증권 거래에서. 지금 옛날부터 유태인들이 박해 받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뭐 사무실에서 방구석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들도 개인들이 그 그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손실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돈으로 생활비 정도 벌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내가 선물해서 주식에서 성공하겠다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이거 한두 계약, 세 계약 가지고 해도 생활비는 벌어서 쓰려면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냅니다. 한 계약 두 계약만 가지고도 하루에 20만 원은 수익을 낼수 있어요. 수익을.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데 몇 억, 몇 천억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아시고 여러분 저금 통해서 통장에서 10만 원, 20만 원을 꺼내 쓴다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수십억, 20억, 30억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반드시 손실을 봅니다.
많이 주지 않아요. 한 10만 원, 20만 원은 꺼내 쓰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을 벌었다 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한달 안에 2억 3억 손실을 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억 3억 가지고 하면은 거의 다 그걸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면은 이 엘리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 고무줄이 같습니다. 자기도 늘리려면 늘리고 좁히려면 좁히고 하기 때문에 엘리트 파동 이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매도로 진입했다. 분명히 매도로 들어갈 하락할 그래프인데 매도로 진입하면 반대로 상승해 갑니다. 그러면 그분을 다 털고 다시 하락합니다. 이 엘리트 파동 이론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 좁혔다 합니다. 이 그래프 파동을 약간 뭐 늘려도 괜찮고 줄여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하락에도 급파동, 상승에도 급파동, 오파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지금 오파동인데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오파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파동이에요, 전부 다. 오파동에서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해도 전부 다 오파동입니다, 여기. 그럴 때면 이건 고무줄이에요. 엘리트 파동이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개인들을 죽이려면은 더 상승하고 매도를 하면은 또 개인이 이걸 분석해서 이거 하락할 것이다 하면은 또 상승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50선에서 오파동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000선까지 끊고 갑니다. 50포인트 더 올라간 거죠. 여기서 50포인트. 이렇게 개인들을 손실을 나게 만들려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하라는 것이 바로 현금을 보관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현금을 이 계좌에다가 보충을 시켜야만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하면은 복구가 되는데 한계점에 도달할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세계약은 보유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장기에 매도를 해가지고 계속 따라붙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정도면은 한 500만 원까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56까지 더 상승한다면 이거 한 계약 두 계약을 빼앗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초창기에 매도로 하락 것이라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매도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따라 올라갔다 하면은 500만 원 거의 다 찼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56포인트 올라가면은 이거는 한두 계약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한 계약밖에 안 남죠? 그한 계약 가지고 바닥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500만 원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여기에 거래하신 분들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든 겁니다. 이미 금융에 대한 것을 이 인공지능이 다 여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이 수익이 나기가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저도 어제 금요일 밤에 따라하면은 90만 원 손실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날 텐데 분석한 결과에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거다운 입장에서 금요일날 따라가지 않았더니 이렇게 90만 원을 기스를 냈습니다. 다섯 계약 중에서. 따라 했으면 180만 원이죠. 이렇게 상승했고 하락하니까. 이걸 심리적으로 다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상승을 한 8시간 한 겁니다. 그래, 여기 꼭지점에서 지금 어제 분석을 다 했을 겁니다. 하루, 금요일부터, 아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장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온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분석했을 거예요, 이미. 분석해서, 이익이 날 건지, 개인들을 얼마만큼 손실을 보게 해서 하락에도 이익이 있을까 하면은 하락할 거고, 여기서 그래도 개인들이 더 많이 있으면은 2056까지 상승해서 개인들을 56까지 상승해도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이런 또 이걸 분석 한번 하시고 5천 천 650까지 하락할 때까지 이런 견뎌서 많은 수익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이 어려운 고점에서 승리하시기를 다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시에 시작할 때까지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